블루루즈 활동 때 많은 팬분들 분들이 항상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, 그리고 또 우리 또 만나자고 항상 우리가 그죠 마지막 번 막방 때 약속회를 하러 갑니다. 그러니까 우리 팬분들 약속하러 갈게요. 조금만 기다려줘요. 아니야, 지금 어디 가는 길이 이게 오랜만에 저희 지금 그 약속해줘 이렇게 일을 하러 갑니다. 약속해. 저희 업텐션의 막방 행사 기념 세리머니. 그쵸. 네, 팬분들과의 저 스케이트장 있는데요. 다음에도 만나요라는 그런 약속회를 하러 가는 중이죠. 환희가 지금 스케이트장을 찾고서 굉장히 불타고 있어. 나도 저 가고 싶다. 환희는 맨발로 다 할 수 있죠. 아니죠, 스케이트 잘 타거든요. 진짜? 네, 인사드리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텐션. 네, 텐션입니다. 우와. 네, 이제 벌써 저희 블루로즈 막방이 됐는데, 네, 저희가 항상 하는 거, 네, 이제 또 다음 건강하게 볼 수 있도록 약속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. 그리고 막방까지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. 감기, 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은, 캔디랜드. 고요리가 지금 곧 노래 이름을 틀렸잖아요. 틀렸으니까 캔디랜드 안무 조금 보여준대요. 위도상 내게 다가와 달콤한 친구 파파파 파파 빠져들어봐 넌 초대할게 캔디랜드. 저희 블루로즈 이제 막방이니까 다음에 저희가 또 앨범 활동을 할 때 또 다시 많이 많이 응원해주고 많이 와달라는 의미에서 약속회를 진행할 거예요. 다 했으니까 다음에 저희 업텐션 또 활동하면은 다 와줘야 돼요. 다 와줘야 돼요. 미세먼지 많으니까 꼭 그 수치 확인하시고 마스크 꼭 끼셔야 돼요. 네, 약속하신 만큼 다음 활동에도 꼭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지금까지 텐션 업텐션입니다. 저희 업텐션의 블루로즈 잘 끝낸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고요. 네, 그리고 우리 멤버들과 으쌰으쌰에서 열심히 활동한 것 같아서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. 또 이제 마지막으로 업텐션의 블루로즈 같은 음악 해봤으니까 저희 업텐션의 다음 앨범도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뭐 2019년 목표라고 하자면 이제 업텐션이 더 한층 강화된 성장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는 게 일단 제일 목표고, 그리고 우리 팬 여러분들이 더 기뻐할 수 있게 저희가 꼭 이제 이번에는 좀 더 성과 있는 성과를 이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것이 목표입니다. 비토장! 비토장! 저희 신년 목표는요, 저희 업텐션이 또 많은 활동도 또 나와서 이제 여러분들께 또 많이 선보여드리고 싶고요. 그 다음에 또 멤버들만의 각자 그 장점을 살려서 하고 싶은 뭐 유닛 활동이라든지 활동들을 더 많이 늘려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. 앞으로도 그런 활동이 있으면 많이 많이 응원해주세요. 약속회가 매 활동마다 있었던 그런 회잖아요. 그래서 늘 뜻깊긴 했는데 이번 약속회로 더 다음 활동이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. 팬분들이 블루로즈 말고도 또 다른 곡들을 기대할 수 있도록 빠르게 컴백하도록 하겠습니다. 빠빠.